접촉 불량이 의심된 GPU 칩을 다시 붙여봤지만 숨쉬지 않았습니다. 이것도 지랄하네. 아씨, 이게 칩이 문제인 것 같은데? 수리 전문가의 쎄한 느낌만으로 칩이 불량인지 확인을 위해 점검을 시작. GPU 칩에는 바이오스와 연결되어 들어오는 1.8V 전압이 있는데 1.8V를 받아주는 GPU 칩 자체에서 쇼트가 난 것을 발견. 왠지 GPU 칩을 이식하고 성공시키면 겉멋 좀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닫아버린 GTX 1070 그래픽카드를 번장해서 3만원에 구매. 야, 이거는 거의 블록버스터인데 이제는 내가 무섭다. 야, 구매한 1070 그래픽카드에 GPU 칩을 떼기 위해 파괴 500도로 조져주면서 칩을 제거. 제거한 칩을 내 없는 그래픽카드에 이식하기 위해 190도에서 녹는 크림납과 스텐실로 홀랍을 만들어주었습니다. 세팅이 끝난 GPU 칩을 이식할 그래픽카드에 부착.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아씨, 개 쪽팔리네.